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뭐 커먼 토트랑 뭐 화이트 트리프로 산란 세팅을 하겠다. 근데 오늘 바로 커먼 토트 산란 세팅을 할 겁니다. 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원래부터 키우던 우리 제 딸이죠. 배가 엄청나게 불렀어요. 여기서 보면은 와, 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다른 암컷, 여기 뒤에 빨간머리 암컷이랑 수컷이랑 해서 한 세네 마리 정도 세팅을 할 겁니다. 바로 어디다가 세팅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 사육장, 유리 사육장인데 가로 60cm고요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 이거 레인바라는, 물소리가 쪼로로로 해주는 우리 레인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인공수초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지 용품으로 제가 돌멩이 하나 놓고요. 간지 용품. 자, 그 다음에 진짜 별거 없습니다. 바로 수초를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다. 예상외로 많으니까 이 두 개만 넣도록 할게요.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걸로 넣고 물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이 정도 채우니까 제법 많은데 물을 한 번만 더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알본드 잎이라는 건데요, 양서류들이나 이게 물고기들이 가에서 사는 친구들 있죠. 강이나 민물에 사는 친구들 pH, 물의 pH를 만들어주는 알본드 잎입니다. 이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 자, 물은 조금만 있다가 받아오면 되고, 이거 바로 레인바를 설치하면 끝이에요. 여호. 물이 쪼르르 나올 수 있게 어느 정도 담가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한 번만 좀 더 부을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의 높이가 높아서 우리 거북이 육지나 양서류들한테 쓰는 이거 육지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 산란 세팅보다는 약간 관상용 세팅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개구리 쪽은 지금 산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도 약간 도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육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육지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이 정도면 거의 호텔급 아닙니까? 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요. 또 할지 안 할지는. 자, 이렇게 개구리들은요 보통 산란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레인바를 해줘서 약간 물이 쪼르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개구리들은 비가 오는 날에 수컷이 많이 울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소리가 나면은 보통 번식기라고 보통 수컷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해서 알을 낳게 유도를 시키는 거고요. 암컷 또한 그렇습니다. 네, 암컷 또한 그렇게 물소리가 나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바가 꼭 필수로 필요하고요. 자, 오늘 주인공들을 넣도록 할게요. 우선은 잘생긴 수컷 한 마리, 작은 게 수컷이거든요. 수컷 한 마리랑 암컷을 많이 넣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네들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기 쉼터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우와, 얘가 진짜 배가 짱 많이 불렀어요. 우와, 얘 보세요. 배가 이렇게 꽝꽝 차가지고 뭔가 느낌이 좋아요. 자, 여기다 우선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더. 우와, 암컷이 꽤 많은데 누굴 데려가야 되지? 배가 많이 빵빵한 친구로 하도록 할게요. 자, 얘 빵빵하다. 자, 이 친구가 머리가 붉죠? 잘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도 넣어놓도록 할게요. 오, 얘도 배 빵빵하다. 암컷을 그냥 3마리 넣도록 할게요. 오, 점프했어.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쁘다. 자, 수컷 한 마리, 암컷 3마리 넣었는데 수컷 한 마리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그나마 큰 수컷 누구 있을까? 얘가 수컷이려나? 좀 작은 게 수컷인데 찾기가 힘들어요. 네, 이 친구에서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넣어놓고요, 밤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이를 주면서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요. 만약에 출산을 하고 번식이 잘 된다면 제가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친구는 볼 때마다 배가 엄청나게 불렀죠? 자, 여러분들도 개구리나 이렇게 두꺼비 아니면 화이트 트리플옥 이런 개체들을 사육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육 세팅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산란 세팅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공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